경청을 했으니까 제가 웃음이 나왔지. 그래, 경청 안 했으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 위원장님. 박범계 의원입니다. 현안 말고 아까 공수처 얘기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말씀 또 드려야 되겠네요. 자, 여당의 대표는 이정현 대표입니다. 그렇죠. KBS 보도국장한테 외압을 가했던 그 사건 수사,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런 표현 안 쓰였습니다.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3인의 지난 총선거에서의 선거 개입, 그런 표현도 안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우병호, 최순실, 미르, K스포츠 재단, 차은택, 이루 말할 수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가까스로 제가, 아니, 그럼 문재인 전 대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물론 통상의 절차라는 표현을 썼죠. 그럼 통상의 절차로 하죠. 그러면 뭐, 특별 절차로 합니까? 예. 네,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당과 권력자와 대통령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준이 엄격하지 않고 엄정한 수사 의지가 없고, 야당과, 야당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기소했습니다. 야당 정책위의장 기소했습니다. 야당 대변인 기소했습니다. 전 최고위원 둘 기소했습니다. 명함 50장.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여당의 실세라는 의원님들 선관위 고발 사건 다 무혐의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래 선관위가 재정신청 했겠습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감이 다르다 이겁니다. 박지원 대표님께서 오죽했으면 나는 문재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장관이 오늘 고발된 그것도 더군다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된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뭡니까? 이정현 전 대표가 사실상 내통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로 의율하는 거예요? 이적단체? 이거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적단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세우세요 그러면. 검찰 포토라인에 세우십시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48%의 득표를 했던 그리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를 검찰 포토라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세우세요. 속 시원할 겁니다. 장관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그래서 여기 존경하는 박지원 대표님이 그런 겁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 얘기했습니다. 한때 야당으로서 동지적 관계에 있었던 그러나 당을 달리하지만 야당은 야당입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그래 검찰 고발된 문재인 전 대표한테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수사하겠다 이런 표현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 다시 한번 그 녹취된 것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제 말씀의 취지는 고발이 된 사건은 고발된 사건의 그 통상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제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이렇게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조차도 후보가 될 분조차도 이렇게 경솔이 취급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나라의 법치주의가 뭔가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공수처에게 제가 오늘 쭉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바른 말씀하셨습니다. 헌법 66조 4항에 있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행정부에 속한다. 그러면 제가 좀 양보해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수처의 후보에 공수처장 후보를 복수로 대통령께 제청하고 대통령 임명하고 만약에 이 공수처를 검찰총장의 직접적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에 소속된 하나의 독립된 외청같이 운영을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계십니까?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되지. 왜 매번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을 얘기하면 상권 분립이 즉답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생각이 계십니까?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자, 공수처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실 것이 아니고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이실 게 아니고 정치권과 국회와 이성적인 토론을 하자 이겁니다.
정말로 이게 삼권분립 위배인지,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서 가능한 방안인지.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간에 저기 토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라. 오늘 하신 말씀의 본자는 공수처가 필요 없는 기관이다라기보다는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헌법 삼권분립도 최근에 헌법 학자들이 이거는 기능적 삼권분립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전처럼 몽테스키가 말한 고전적 삼권분립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제가 10분 양보해서 장관님 말씀 그런 우려가 있다 한다면 복수로 대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예산 편성도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처럼 또 법무부의 하나의 독립된 외청으로서 다만 이것이 독립돼서 수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 개혁 방안이니까 적어도 수사지휘권과 수사보고에 관해서는 좀 특별한 장치를 만들어놓자 이런 정도로 제가 타협안을 제시하면 이건 받을 용의가 있냐 이 말씀. 예,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박봉기 의원님.